1-4 경기 인디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네트 레드가 공격으로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유고요. 네, 송원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화포구까지 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송원진 너무 빨랐어요. 수류탄을 완벽하게 맞았네요. 와, 기가 막히게 맞으면서 바로 누웠고요. 그나마 다른 선수들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네, 김태현 선수까지 잡으면은 백업이 네. 잘았네요 지금. 자유수가 안쪽까지 잡아내면서 타격했어요. 네, 클라이트 레드가 이번 1라운드 경기에서 안에서 빠른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송원진 선수가 빨리 들어갔긴 했습니다만은 송원진 선수는 잡혔고 나머지 선수들이 계단 쪽에서 빨리 들어가면서 네. 네, 쉽게 이겼습니다. 심장원 선수는 키퍼에서 오늘 좀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팀원들이 지금 막형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근데 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놀림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유자계 쪽으로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 이후에는 시간을 좀 끌고 있고요. 네, 반면에 빈블랭크는 지금 롱 유 입구 쪽 수비는 없는 편이고 이 지금 이자계 앞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수비수가 네. 어디 위치에 있는지 스나이퍼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입구 쪽에 있으면 한 명을 끊어주고 들어가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이틀에서 한기란 선수입니다. 프로게이머의 피가 흐르는 한기란 선수예요. 네. 자, 강민의 친척 들어오는 쪽에 두 명이 잡아내고 저 두 명 들어왔습니다. 한기란 선수 당한 게 진짜 큰데요. 네. 원래 안지호 선수는 당한다 하더라도 한기란 선수가 옆에서 끊어주 최소 두 명 정도는 끊어주는 플레이가 나왔어야만 이 설정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잘 쏘네요. 박준호 선수. 박준호 선수가 이제 5킬. 야, 0대스. 2라운드 만에 5킬입니다. 다 잡고 있어요. 이번에 이승하 선수 정리하면서 레드가 이번 경기 가져갔습니다. 퍼펙이 나왔죠. 레드. 네, 초반에 들어갈 때의 그 박준호 선수의 킬도 좋았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롱 쪽을 끊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레이드 레드. 네. 이틀 쪽에서 수비가 좀 안 됐죠. 시간 끌어주질 못했어요. 네. 바로 뚫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박준호 선수가 다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나이퍼 에미도 불구하고 네, 정말 종합도가 좋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저렇게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예, 상대팀의 스나이퍼가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은 봐줘야 되는 쪽을 못 봐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겁이 나서. 빈블랭크는 지금 현재 안지호 선수가 이설대 쪽에 있는데 사실 이설대 쪽보다는 이설대 쪽은 그동안 많이 당했으니까 그 롱 쪽에서 견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일시 정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선수의 사운드 프로그램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경기를 멈춘 이후에 세팅을 하고 경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 출발이 클라이언트 레드가 좋습니다. 네. 들어가는 공격 속도도 좋았고요. 그 이후에 박준호 선수의 스나이핑이 제대로 적중하면서 5킬 이상이에요. 예, 1라운드야 예. 러쉬성 공격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 이긴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승부가 아니고 차적인 승부였거든요. 그렇죠. 그 승부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2라운드에서의 그 전투는 사실은 상대 스나이퍼끼리 맞대결에서는 어느 쪽이 이긴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그 싸움 이후에 있는 백업 싸움에서 한기란 선수가 큰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클레이트 레드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송원진 선수와 나태현, 문대웅, 이승현, 박준호로 이어진 라인업 멤버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팀을 짰는데 우선 출발이 좋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나가야 돼요. 네, 상대 스나이퍼가 까다로워지게 되면은 경기가 굉장히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빈블랭크도 이번 세트는 무조건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는 안지호 선수가 네. 또 잘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문대영 선수가 C4를 들고 있고요. C4 들고 있고 자 뒤로 네, 빠지면서 시간까지 끌고 있습니다. 유자기 쪽 이 설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네. 다 정하겠다고 봐야죠. 자, 시간에 1분 남았고요. 네. 유자기를 해서 작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송원진 선수가 계단 쪽으로 가서 입구를 살피고 있고요. 네. 이승하 선수가 인설 때 계단 쪽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해주면은 신경이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빈블랭크는. 네. 오. 상대 베이스에 있는 걸 지금 잡아냈어요. 심상훈 또 누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줬습니다 영역을 지금. 네. 맵을 활용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역까지 뺏기면은 NRF가 수비하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지언정 상대방도 차지하지 못하게 좀 밀어주는 그런 지역인데 야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은데 박준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 두 명 끊고 좀 누워서 자 그래도 빈블랭크 박성우 선수가 정말 잘 끌어줬고요 두 명 2대2예요 자 실퍼는 송원진 선수가 들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시간만 끌면은 빠르게 일쪽으로 빈블랭크가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지호 선수는 그냥 빠지는 게 낫죠 예. 들어가서 안지호 위치 걸렸습니다. 자 들어가서 바로 일쪽에 설치를 해버리고 기다리면은 지금 예. 굉장히 유리해요.
자, 비에싱. 오! 좀 터치가 좀 됐고요. 한 1.5초 차이로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예, 아. 조금만 더 시간을 끌었다면 빈블랙의 승리인데. 아,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주호 선수가 지금 위치가 발각되면서 상대방에게 좀 시간을 줬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예, 두 명이 자리 잡고 있고 이승현 선수와 소원진 선수의 양각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클래니트 레드가 이번 라운드가 일단은 3대0입니다. 클래니트 레드가 빠르게 이설대로 돈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에 굉장히 아쉽게 된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빈블랭크한테는요. 네. 전반 네 번째 라운드 경기입니다. 빈블랭크가 거의 절반 정도 잡았던 라운드인데 네. 후반에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클래니트 레드가 가져갔고요. 너무 쉽게 뚫리는데요. 네, 신타운 선수 오늘 잘 높습니다. 이설대를 그냥 내줬네요. 네. 네. 진짜 전체적으로 클래니트 레드의 이 오더 오더가 좀 빛을 발하면서 라운드를 따내고 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렇죠. 뭐 3명이 들어가 있고 1명은 백업을 차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표지선을 가지고 있어요. 레드가 확인하고 와서 정리하고 여유가 있죠. 소원진이 끌어줬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연막들이 안 보이죠. 소원진 소원진 잡았어요. 그리고 안지호 선수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압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안지호 선수 한 명 끊어냈습니다만 키스를 올려도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네,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네. 네. 클래니트 레드가 이번 라운드까지 따냈습니다. 송원준 선수가 그 연막 뒤에 숨어 있다가 두 명 끊어준 게 상당했죠. 네, 굉장히 좋았고 그것보다는 지금 1, 2, 3, 4 라운드 내내 초반 빠른 공격에 있어서 큰 이득을 거의 못 가져가고 있다는 점 빈블랭크가. 네. 4대 0. 들어가는 쪽보다는 기다리는 쪽이 유리하긴 한데 이게 상대방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면 또 기다리는 쪽이 자리를 잡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투에서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네요. 빈블랭크가. 그렇죠. 스나 대결에서도 박준우 선수가 안주 선수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 보시면 알겠지만 빈블랭크가 거의 이제 설대 지역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전진에서 수비 라인을 어떤 형성을 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쟤는 샷 싸움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준우 선수 오늘 7킬, 그래 안지호 선수의 모습이에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설대 쪽은 안지호 선수가 견제를 하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빠져주는 플레이를 하고 나중에 백업 형태를 취해서 막겠다는 거고 대부분의 병력은 1번 설대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공격 속도 컨트롤 해주면서 좀 빠르게 들어갔다가 좀 늦추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빈블랭크는 말리면 안 되고요. 이번 지공입니다. 유자계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입구 쪽 한번 열어볼까 지금 준비 중인데 안주 선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잘 버텨줘야죠. 들어오는 거 끊어줘야죠. 자, 그래서 백업 두 명이 온 상황이죠. 네, 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각도 좁히고 있습니다. 걸렸죠.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업 선수들 맞고요. 이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거든요. 네, C4의 위치로 봐서는 2번 설대를 공략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뚫리면은 들어가고 아니면은 네. 1번 설대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고 네. 지금 2번 설대 쪽에서의 교전은 클레이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비가 집중되게 하도록 바꾸네요. 주요했습니다. 수비가 3명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기둥방 쪽으로 지금 빠르게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잡히지 않았으면 좀 더 괜찮았었는데 계단 위쪽에 숨어있거든요. 박성훈 버텨야 돼요. 한 명이나 잡아야 돼. 박성훈 송원진에게 누웠습니다. 네, 설대 내 좋고 10% 설치되었고요. 네, 이번에 1번 설대 쪽으로 들어가 설치하는데 마무리를 지었고 나태우 선수가 완전 상대 뒤를 잡고 오고 있었는데 네, 한기란 잡혔어요. 잡혔어요. 한기란 그러면 한기란 군대 끊어내고요. 주말 주말 주말. 너무 많았어요. 자,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클랜트 레드가 가져갔습니다. 5대 0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번 설대 쪽에서의 그 상대방의 수비를 집중 시간 끼닥죠. 굉장히 주요했고. 근데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신 수비 나오고 있는데 기동만 쪽으로. 네,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야, 엇갈렸네요. 오더가 좀 엇갈렸습니다. 안 풀렸고 심상은 상하게 죽었고. 이번 선택 네. 쪽으로 좀 빨리 들어온 선택인데 와! 빈블랭크는 네. 전진 수비 준비했거든요. 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한 라운드 지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심상우 선수가 원래는 상대방의 방에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 명도 못 잡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명이 끊어졌어요. 네. 네, 자기 역할 충분히 다 해줬고 그 덕분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는 빈블랭크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오더가 서로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빈블랭크 쪽으로 좀 쏠렸죠. 그나마 한 포인트 따내고 5-1 이제 후반전 경기다. 공수 전환 됐죠. 네. 빈블랭크의 공격이에요. 자, 심상훈 선수가 살아나줘야 빈블랭크는 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좀 경기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약간 뭔가 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금방은 진짜 서로의 어떤 생각이 엇갈리면서 네. 무혈입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설 때까지. 그렇죠. 한 명이 지키고 또 다섯 명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잘 버텨냈으니까 오더싸움에서 절대 져선 안 되고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심상훈 여기 예. 말 떨어지기 무섭게 좀 이렇게 좋아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1이 안 됐어요. 킬퍼 됐어요. 심상훈 선수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슬 쪽에서 신경을 쓰게 만들어준 자기 팀원의 플레이 덕분에 예. 스킬을 쉽게 올릴 수가 있었고요. 박준우 선수와 김태균 선수 끊어준 이후에 심상훈이 나태훈 선수 잡아냈고요. 자, 상대를 잘 흔들어야 되거든요. 1번 가는 척, 2번 가는 척 상대를 교란시킨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데 C4는 박성훈 선수가 들고 있습니다. 네. 롱 쪽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운데를 잡다 보니까 맞지 않았고요. 1번 설대 쪽, 뭐 계단 쪽, 그리고 기둥방으로 가는 길목 쪽 해서 지금 3명 선수가 지키고 있는데요. NRF의 베이스를 지금 가져간 상황인데 이 정도면 1번 설대거든요. 그렇죠. 네. 다 같이 2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빈블랭크가 네. 박준우 선수 아 돌아오다가 박준우 선수가 돌았는데 스나이퍼인 경우에는 노는 플레이가 좋진 않습니다. 네, 선택은 2번 설치입니다. 2번 설치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박성훈을 설치하고 있고요. 네, 10호 설치했고 백업 라인도 지금 많이 교란시킨 데는 끊어놨어 한번. 네. NRF 베이스 쪽에서 지금 계속 끊기다 보니까 수비를 하고 있는 클레이트 레드가 들어가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포지셔닝도 끝냈고 네. 들어오는 거 막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빈블랙입니다. 자, 근데 선택은 시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해야 돼요. 상대 두 명은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틀 앞쪽까지는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빈블랙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네, 전부 잡히면서 이번 라운드 빈블랙가 가져갔습니다. 자, 분위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5-2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이제 클레이트 레드의 두 명의 선수가 워낙 HP가 없어가지고 전투를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맵의 요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세 명이 있을 때 안쪽에만 포진이 되어 있어서 백업 라인에서 한번 끊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박준 선수만 맞았습니다. 자, 그래도 심상훈 선수 끊어냈어요. 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샷감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빈블랭크 선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박준우 네. 잘 써요 오늘. 박준우 선수도 잘 쏘고 있고 오늘 클레이트 레드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다들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이승아! C4까지 발견됐어요 지금. 와, 이거는 8킬 2됐어요. 야, 이 계단에서의 싸움이 들어가는 쪽은 무조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도자리 킬 가겠는데요? 자기 팀원을 한두 명으로 더 불러서 C4 지키고 나머지 팀원들은 중간에서 10포를 주스러 오는 라인을 이게. 끊어놓기만 하면 이번 라운드는 클레이트 레드가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기동력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네. 이렇게 중간 라인도 끊어놓고요. 아웃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따내는 레드. 매치포인트 기록하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6-2의 후반 3라운드 경기 시작되는데요. 너무 빨리 매치포인트를 줬어요. 지금 그렇죠. 아, 10포는 절대 내줘서는 안 되죠. 네. 남은 라운드가 4라운드면은 클레이트 레드야 뭐 4라운드 중에 한 번 정도만 약간 변칙적인 수비를 써도 되기 때문에 모자 떨어졌네요. 네. 심상훈 선수예요. 오늘 이상하게 심상훈 선수가 심상훈 선수가 타겟팅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갔는데 기분 옆에서 나오는데요. 야 심상훈! 근데 본인이 박성훈도 들어야지. 박성훈도 심상훈이 풀어줘야 돼. 박성훈은 박성훈 선수가 백업이 좋았고요. 심상훈 누웠습니다. 박성우가 킹탱을 남았고요. 가져갔고 C4 지금 들고 왔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설치해야죠. 예, C4 설치하고 이번 라운드 따내야 되면 매치포인트예요. 네. 남은 라운드 다 가져가야지 이깁니다. 빈블랭크. 자, 설치 끝나고 공수가 완전 바뀌었죠. 양쪽을 네,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마크만 해주면은 빈블랭크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준우 선수가 스나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둘 다 그냥 뒤 꿈꾸처럼 올라가는 쪽으로 한 발 놓쳤어요. 야! 박성훈 선수가 달리네요 오늘. 희망을 예. 이어갑니다. 버스 태우고 있습니다 박성훈 예. 선수. 박성훈 선수가 팀 내 에이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이번 라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박준우 선수가 이게 첫 발이 빗나가면서 끊어내지 못했어요. 네, 첫 발을 원래 스나이퍼는 첫 발로 치면은 힘들죠. 예.
자, 들어와서 빠른 교전. 자,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어, 팀킬? 아, 아 심상훈 팀킬. 아, 지금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어떡하죠? 아, 이거 어떡합니까? 자, 심상훈 선수가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보이면 돼, 보여줘야 돼요. 네, 보이는 건 다 잡아야 돼요, 그냥. 적이고, 남이고. 남을 여기다! 심상훈! 아, 어! 맞추긴 맞췄는데, 그래도 조금. 네, 살짝. 문제는 송원준 선수가 체력이 풀입니다. 네, 문제는 이게 C4를 놓치고 와가지고 1번 절대를 가져갔어도. 네. C4를 추러 가야 돼요, 지금. 근데 그렇죠, 앞에 있어요. 이승환 선수는 알고 네, 있죠. 여기 있네요. C4가 여기 있다고 지금 C4를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수가 지금 네. 바뀐 겁니다. 자, 안지호 선수는 좀 맞았고요. 네, 안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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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장전하고. 아, 심상훈 선수는 저 위치까지 가지러 가기에는 체력이 너무 없어서. 결국에는 안지호 선수를 믿고 한번 가보는 수밖에 없는데. 아~, 아~, 아. 이러면 안지호 잡혔습니다. 안지호 선수 잡혔어요. 예, 심상훈 혼자서 갇혔어요.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금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심상훈 선수. 압박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설치하고 경기를 끝낸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상대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 들어가서 아, 누웠어요. 예, 10대스로 1세트 경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심상훈 선수예요. 오늘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클렌트 레드가 후반